안녕하세요. 쿡앤스토리입니다. 항상 똑같은 샌드위치 좀 질리시죠? 오늘은 너무나 맛있는 샌드위치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한번 맛보시면 두고두고 계속해서 드시게 될 맛있는 샌드위치입니다. 자세한 재료는 더보길란을 확인해주세요. 제일 먼저 초간단 이탈리안 샌드위치 소개해드릴게요. 프로슈토와 모르타델라가 들어간 이태리 가정집 샌드위치예요. 프로슈토는 소금에 절여 오랜 기간 말린 이탈리안 생햄인데 코스코에서 파는 프로슈토는 양이 많아서 여러 번 먹을 수 있어요. 샌드위치뿐 아니라 샐러드나 피자에 넣어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토마토와 오이는 얇게 썰어주세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채소는 가능한 얇게 썰어줍니다. 버터 두른 팬에 빵을 구워주세요. 빵 위에 얇게 썬 오이를 길이에 맞춰 겹겹이 올려주세요. 토마토도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모르타델라를 아코디언처럼 접어서 볼륨감 있게 올립니다. 얇은 프로슈토를 자연스럽게 구겨서 두어 장 올려주세요. 햄을 좋아하시면 많이 올리셔도 좋은데 짜니까 잘 조절해주세요. 먹기 좋게 잘라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샌드위치를 위해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게요. 방울토마토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 꼭지 부분을 10십자 처리해 주시거나 저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꼭지 부분을 잘라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토마토를 넣고 20초가량 데쳐주었어요. 껍질이 살짝 벗겨지는 느낌이 날 때 건져서 너무 익지 않도록 얼음물에 넣어줍니다. 껍질이 수월하게 벗겨져요. 모두 벗긴 다음 알맹이만 따로 모아주세요. 양파를 굵게 다져주고 바질은 채 썰어줍니다. 마늘도 반 개만 다져줄게요. 전부 토마토와 합쳐주세요.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 소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트러플 소금을 넣었더니 풍미가 더 좋아지네요. 이 토마토 마리네이드는 숙성하면 더욱더 맛있어져요. 달궈진 팬에 빵을 살짝 토스트해줍니다. 얇게 썬 오이를 토스트 크기에 맞춰 잘라준 뒤에 겹겹이 올려주고 소금간을 해주세요. 프로슈토나 햄을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얹어주면 토마토 마리네이드 오픈 샌드위치가 완성됐어요. 세 번째는 당근 라페를 올린 샌드위치 만들어봐요. 요즘 인터넷에서도 핫한 당근 라펜 만드는 법이 너무 쉬운데요. 먼저 당근을 채칼로 썰어주세요. 소금을 뿌려서 뒤적여준 다음 잠시 절여둡니다. 절여지는 동안 그릇에 소스를 만들어요. 올리브유에 레몬즙 두 스푼을 넣습니다. 저는 레몬즙 한 스푼, 과일 식초도 한 스푼 넣었어요. 홀그레인 머스터드, 설탕이나 알룰로스, 후추 넣고 잘 섞어줍니다. 당근을 살짝 짜서 넣고 잘 버무려주면 너무 맛있는 당근 라페 완성! 샌드위치에 넣어도 맛있고 다른 요리와 함께 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만들기 간단한 것에 비해 너무너무 맛있어서 계속 해먹게 돼요. 토스트 한 빵에 크림치즈를 발라주고 당근 라페를 올려주세요. 잘 익은 아보카도를 얇게 편 썰어준 다음 옆으로 살짝 눌러서 눕혀줍니다. 당근 라페에 올린 빵 위에 얹은 뒤 에브리띵 베이글 같은 시즈닝을 뿌리면 당근 라페 아보카도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당근 라페와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함께 올려도 정말 맛있습니다. 카페에서 팔아도 손색 없는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들이에요. 혼자 먹기 아쉬운 샌드위치 꼭 만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